시간 지켜서 15분 시간 때 이렇게 깜깜 어린 거 이거 들고 나가도 이거 금방 먹죠. 한 30분 다 먹죠. 여기가 이제 서울시 중에 서초관도 보면 세계지에 어떤 문제에서 작업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냉방시설이라든지 뭐 선풍기라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. 이제 이따 떼야 합니다. 저희는 지하에 내려가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바람이 안 통하고 습도가 높다 보니까 정말 미치도록 더워요. 저희가 바라는 거는 솔직히 에어컨 같은 이렇게 좀 냉방시설을 좀 들여왔으면 좋겠고 방안을 좀 구성을 해서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기 한 30대 정도 선풍기 설치했고 근데 이제 그 에어컨 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작업하는 데까지 사실 없잖아요. 이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여기 일단 스탠딩 에어컨을 좀 더 설치를 해드리고 이 작업 부분은 저희가 우체국에 가서 시험을 합니다. 아 진짜 있잖아요. 노숙자잖아요.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. 땅토 하나만 열으셔도 너무 좋은데 필요하신 분 거기로 원래 이제 응급대책도 그냥 와갖고 그거 좀 거기서 부탁드리자고 좀 잠자고 예예 들어가서 말씀해 좀 부탁 좀 예 좀 아니 나눠서 네. 겨울에 갔을 때 제법 많이 계셨는데 여름에는 여기 잘 이용 안 하시고 아 밤에는 많이 밤에는 낮에는 또 다 나가시고 밤에는 여기가 조금 좀 고리를 피할 수 있는 불편이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좀 냉방이 불편해. 네. 여기 있잖아 에어컨 다 풀로 나갈게요. 아 수영장까지는 수영하고 그만하세요. 시간을 정확하게 50분 하고 10분 시간을 40분 하고 연일 35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공사 현장은 또 공사 현장대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번 기회를 좀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